자, 안녕하세요 우리 쇼쇼니들. 오늘 제가 준비하고 있는 컨텐츠는 뭐냐면 가방을 구매를 하다 보면 여름백들 특히 가죽 가방에 대해서 군더더기 없이 정말 명품 브랜드 못지않은 완성도 있는 쉐입과 퀄리티를 자랑하는 제품들을 언젠가부터 좀 찾게 되더라고요. 명품 못지않은 활용도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가방들을 한번 추천을 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딱 세 가지 브랜드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일단 박스에서부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박스에서 좀 가방을 꺼내 놓으려다가 이런 거부터 벌써 좀 우리가 아, 이 브랜드가 심상치 않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서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포장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이 브랜드는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패션 브랜드인데 디자이너가 가방에 드리는 공이 웬만한 정말 명품 브랜드들 못지않아요. 그리고 안에 더스트가 여러분 이렇게 레더 소재로 되어 있어요. 물론 뭐 이 더스트는 뭐 굉장히 뭐 좋은 천연 가죽은 아니겠지만 뭐 이 더스트를 꺼내면서부터 오, 안에서 뭐가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가방이 심상치 않아요. 완전 딱 구조적인 이런 쉐입과 컬러, 그리고 보면 안쪽에 마감이나 이렇게 자석으로 딱 호투로 만든 데가 없어, 가방에. 그리고 이 집이 이런 예쁜 악세사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악세사리들을 매칭하는 것도 되게 예쁘겠다 했는데 안타깝게 악세사리는 별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5만 얼마, 6만 얼마 뭐 이런 가격으로 이런 악세사리 체인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여름이라서 이런 아크릴 스트랩이 또 유행이거든요. 아니면 아예 완전 볼드한 골드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안에다 걸어서 이렇게 드는 것도 예뻐요. 나 매볼까? 괜찮은 것 같아. 예쁜 것 같아. 아니면 얘를 이렇게 늘어뜨리고 시원해 보이게. 이게 좀 여름 액세서리로 완전 제격이죠. 좀 이런 땡땡이 원피스를 입고 이렇게 들었다고 생각을 해도 저는 가방이 너무 예쁜데? 눈이 좀 갔을 것 같은 요 가방에 한 표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에서 나온 완전히 다른 느낌의 백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브랜드에 눈이 갔던 이유는 사실은 제일 처음에 발견한 가방은 이 가방이었어요. 이렇게 보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아주 멋진 가죽의 지금 그 질감, 그리고 쉐입 위가 약간 이렇게 좀 깎여 있죠. 그러면서 아래쪽은 반달로 되어 있고 앞쪽에는 또 메탈 없이 잠금이 그냥 이렇게 접어서 내리는 이런 느낌으로 지금 마감이 되어 있어요. 사실 굉장히 좀 특이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 아주 구조적인 형태의 백인데 옆쪽에서 제가 맨모습을 먼저 살짝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되게 시크하지 않나요? 블랙의 뭐 원피스나 뭐 팬츠에다가 그냥 이렇게 티셔츠 같은 거 하나 툭 레터링 있는 거 가벼운 거 입고도 들어주면 가방이 좀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타일의 가방이고요. 얘가 왜 생긴 게 안 가볍게 생겼지? 뭔가 이렇게 좀 저도 홈쇼핑에서 방송을 해보면 좀 딱딱한 느낌이 있는 가방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무거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쉐입이 너무 물렁물렁한 가방을 그렇게 즐기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가방 여러분 정말 가볍습니다. 정말 가볍고 이거는 좀 제가 개인적인 취향으로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가방보다 더 좀 마음에 들었던 백이에요. 자, 0914의 이 가방에 두 가지 사이즈를 좀 비교해 드릴게요. 이건 좀 더 귀여운 뭔가 원피스 입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딱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이거는 조금 더 볼드한 사이즈라서 좀 나중에 뭐 트렌치 코트 입고 코트 입고 재킷 입는 계절에도 멋질 것 같아요. 60만 원대 또 70만 원대 이런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이 땡땡이에 그 완벽한 매칭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블라우스는 이게 3종에 6만 9천 원짜리인데 3종에 6만 9천 원짜리 블라우스로 돈을 아꼈으니까 그 돈을 아껴서 좀 이런 예쁜 가방에 투자를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0914 백을 하나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브랜드도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만 고르기에는 이 집도 예쁜 게 많았어요. 요것도 명품 못지 않아요. 제가 오늘 뭐 블랙 계열의 의상이 아니지만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가방 예쁘지? 그냥 깔끔한 원피스 같은 거에 툭 들어도 예쁘고 그냥 하얀 티에다가 청바지 입고 그렇게 들어도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명품 브랜드 가방을 많이 생산해 온 분답게 안쪽이 너무 좋네요, 다. 그러니까 바깥쪽의 디자인이나 그냥 가죽 정도가 정말 훌륭하네요 정도가 아니라 안쪽을 열어보면 가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저 정도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좋은 가방이지 하는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어깨끈이 좀 특이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두 개로 겹쳐져 있는데 위쪽에 있는 홀을 딱 보니까 이건 기능이 있는 어깨끈이고 그냥 아예 롱으로 해서 뭐 크로스바디를 메거나 이런 것들도 모두 가능할 것 같거든요. 여름에는 또 흰 가방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정말 스타일링하기 좋거든요. 지금 제가 입은 옷에도 잘 어울리지만 그냥 꽃무늬, 정신없는 막 도트, 스트라이프 뭐 이런 것들을 한 방에 정리를 해주면서 시원하게 보일 수 있는 뭐 최고의 여름 활용도를 가지고 있는 컬러는 저는 화이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화이트 백은 명품 백으로 선택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퀄리티는 양보할 수 없다. 명품 못지않은 정말 그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가방에 내가 그래도 옷보다는 조금 더 투자하고 싶다라는 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또 가방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가방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이 가방을 보자마자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예쁘다 그랬었거든요. 뭔가 좀 왜 클로이 같은 브랜드 가면 이런 좀 여성스러우면서 소녀적인 무드의 동그랗고 납작한 가방들 되게 예뻐 보이잖아요. 이 제품은 이 앞쪽에 있는 면도날이 또 그 스토리가 있어요. 그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어떤 인과관계에서 좀 불필요한 요소를 모두 뭐 가정을 다 제거한 것들이 진실일 확률이 높다.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아마 이 가방을 만드는 디자이너의 생각에도 불필요한 걸 싹 없애고 가장 어떤 가방의 진실에 가까운 디자인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처럼 좀 뉴트럴한 이런 기본 컬러 매칭한 데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색깔이 좀 너무 튀지 않고 이렇게 툭 들었을 때 느낌도 굉장히 좀 사랑스럽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근데 만약에 나한테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근데 가방이 다 예뻐가지고 이걸 뽑고 싶어요. 나는 이 가방이 계속 이상하게 마음이 가네. 이 가방이 너무 멋있네. 그리고 이렇게 메탈이 없는 게 요즘 좋아요. 뭔가 이렇게 메탈이 있으면 시선이 거기로만 가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도 이렇게 충분한 존재감을 주는 디자인을 만들었다는 게 좀 되게 놀라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넘버원은 이 루이브르의 백입니다. 이거 2등? 아 2등을 뽑아보자고? 아 2등 1등만 뽑아야지. 근데 다음으로 산다면은 근데 흰색이 없네. 흰색을 나는 디자인은 요거 아니면 요거 디자인은 왜냐면 좀 큰 거 하나 했으니까 샀다 치고 자 20대의 선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게 제일 젊은 디자인인가 보다. 그럼 나도 그냥 저거 할래. 이거 보니까 너랑 나랑 40대인데 이거 골라가지고 지금 마음이 불편하네. 우리 쇼쇼니들도 좀 예쁜 브랜드들 있으면 항상 저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행복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